사랑해 삼순이 사랑해 엄마 나 오빠 한 두 달만 해봐. 근데 중국 갔다 온 이후로 못 봤지. 이 영상은 이제 우리가 한국에 돌아와서 올리는 첫 번째 영상이니까 수수. 엄마가 옥수수 밥 해준다 해서. 好久不见，你们身体好吗？我也身体很好。每天我很happy。 오늘의 저녁은 뭐죠? 보세요. 등갈비 너무 맛있겠다. 매운 등갈비 찜에다가 치즈 퐁듀를 만들어서 콕 찍어 먹을 거예요. 이번에 우리 한국에 다시 돌아왔으니까 새로운 주제를 좀 생각을 해봤거든? 근데 내가 지금까지 영상, 엄마 영상 보면서 사람들이 엄마의 생각을 듣는 것도 되게 좋아하더라고. 다른 세대의 이야기도 하고 나야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한 번씩 엄마랑 와서 같이 안 사는 사람들은 진짜 부모님 얘기할 기회가 없잖아.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부모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하고 해서 네? 그런 주제들을 가지고 내가 엄마한테 꾸밈없이 엄마의 생각을 얘기해주면 돼. 원래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대중적인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오늘 생각하는 내용은 뭐냐면 전시지에 대한 연칭은 也能说是问题 也不能说是问题 现象吧 好多年轻人不想生孩子 전세계적인 문제야? 중국 사람들 다 한국 사람들이 애 안 낳는 거. 然后 我发现 这次我去中国的时候和中国朋友聊天我跟他们也给我说了中国的年轻人现在不想生孩子比之前越来越严重的当然是跟韩国来看肯定是没有像韩国那么严重中国也是 这个现象是存在的 내 주변에도 아이는 커녕 결혼한 사람들도 있다. 지금 결혼해서 애를 낳았다는 친구 내 주변에 딱 한 명밖에 없어. 애를 안 낳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애가 안 생긴 사람도 있어. 아 맞아. 요즘에는 안 생긴 사람도 많아. 안 생겼다고. 안 생겼다고 너 핸드폰 나한테 없어. 요즘에 세상은 살기 더 편해지긴 했지만 그만큼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고 스트레스가 많이 생기니까 그것도 내가 보기엔 없지 않을 것 같아. 아무튼 이유가 많아. 참 웃기지 않아? 세상은 점점 발전하고 편해지는데 사람들의 스트레스는 점점 심해져. 너네가 애기 안 난다고 굳이 나란 말 안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막 무슨 애기를 키워줄 수 다 키워줄 수 아니고 내가 니네 돈 대줄게 애기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본인들이 안 난다면 나라고 안 해. 그 엄마 손자 손녀 못 보잖아. 할 수 없으면 어떡해. 괜찮아? 응. 핸드폰 숨겼잖아 오빠. 안 숨겼다고 빨리 와. 也是90后也是00后的99年的方子 너는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있나요? 애 낳고 싶은 쪽에 더 마음이 크긴 하지. 내가 얼마나 힘들까봐 아니면은 뭐 애기 낳으면 몸이 아파서 몸이 망가져서 뭐 그렇다기보다는 엄마 아빠의 위대함을 알고 나니까 더 무서워서 그게 좀 마음이 커서 그렇지 아이를 안 낳고 싶은 생각은. 너 주변 친구들도 어떻게 생각해? 내 주변 친구들은 딱 절반인 것 같아. 아이 안 낳고 싶은 사람. 그게 많네. 안 낳고 싶은 사람들이. 그치. 남자보다 여자가 더 안 낳고 싶어 하긴 하는 것 같아. 그치. 근데 어쩔 수 없어. 여자가 더 고생하는 건 인정해야 돼. 이건 나는 부정하기 싫어. 인정할 건 인정하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더 여자가 덜 부담스러운 육아로 이어가느냐의 문제지. 남자들이 여자보다는 아이를 낳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자기들이 안 낳으니까. 그치. 인지는 안 낳고도 남의 집 며느리니까 솔직히 나란 말 한 말 못해. 일단 네가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아 엄마는 내가 안 난다 그러면은 그냥 그렇게 그러려니 할 수 있어? 같이 아프다 이거지. 삼촌이 너무 귀여우지. 애를 어떻게 키워야겠다는 그 수준이 있잖아. 자기네들이 키우고 싶은 욕심. 그걸 충족을 못 시키는 거야. 우리 교회에 12년 만인가 15년 만에 아기를 낳은 사람이 있어. 100일을 지났어. 문화원을 간대. 그래서 왜 가냐? 노는 거 배우러 간대. 얘가 뭘 안 닿기 힘든데. 아, 100일 된 아기를 데리고 문화원을 간다고? 뭘 배우냐? 그 친구 노는 거 배우러 간대.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얘가 뭘 노는 거 배우냐? 걔 얘한테 노는 거는 100일. 엄마랑 안고 그냥 엄마가 안아주고 이쁘다 잘 잔다 이러고 엄마가 말해주면 가장 노는 건데 무슨 거기 보내지 말라고 그래. 얘. 알았대. 다음 주에 물어봐야지. 노는 것도 100일 때부터 배우러 가는 게 빡세네 인생. 그래. 그리고 나는 엄마들이 이렇게 안아주면 가족들이 심장을 듣고 자라는데 엄마랑 갔다 오면 직장 갔다 오면 너하고 나 심장을 맞대고 죄송하니까 엄마 심장 소리야 들어봐 이러고 가슴을 맞대고 이랬는데 내 방법이 100% 옳진 않아. 자 우리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얘기합시다. 맞아.
근데 지금 내년도 별로 없는데요. 이상하네. 엄마 진짜 우리 지금 아빠는 안 갔으니까 중국 가기 전에 다 같이 밥 먹고 안 먹은 거야? 계속 따라왔어. 근데 엄마가 조금만 더 갔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애를 안 낳으려고 그러잖아. 그거에 대해서 아빠는 이해할 수 있어? 글쎄. 우리 아빠는 개방적이어서 약간 보수적이 좋았고. 그러면 안 되는. 뭐. 이해는 가지만 그러면 안 돼. 아 이해는 하지만 그러면 안 된다. 아빠 내가 애 안 낳으면 괜찮아? 내가 하지 말라고 했잖아. 치즈 다 굳어서 먹지도 못하네. 아니 엄마요 잠깐 흔들리는 거야. 치즈 망했어. 실패. 치즈 실패. 우와. 어 삼순이 봐. 삼순이 완전 귀여워 지금. 왜 웃어? 그치 흔적. 짠. 이거 유럽에서 온 겁니다. 헝가리에서. 감사합니다. 엄청 다네. 어우 맛있다. 어우 달아. 아빠 엄마가 한 김갑이 맛있어? 당근이지. 엄마가 이제 맛있지. 아이를 안 낳고 싶은 20대들에게 아이를 낳으면 좋은 점 하나 얘기해주고. 행복해. 궁금하지 않아? 어떤 나를 닮은 아이를 낳는다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냐고. 신기해. 응. 나를 닮은 아이를 낳을 수 있잖아. 그 고통을 감내할 만한 정도야? 가치가 있는 거야? 근데 여자들이 아기 낳는 고통이 세상에서 제일 아프다 그러는데 잊어버려. 뱃속에 있을 때 느낌은 그 남자들은 좀 안타까운 게 그런 느낌을 못 느끼잖아. 그래서 모성애가 강한가. 진짜 엄마 배에서 키운 거잖아. 응. 열 달 동안. 그래 열 달 동안 키우면서 애가 이렇게 막 뱃속에 태동도 느끼거든. 애가 살아있다는 표시를 막 해줘. 안 생기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어. 그건 내가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잖아. 낳을 수 있음에도 안 낳는 거는 좀 그런 거 같아. 일생을 살면서 결혼해갖고 두 남녀가 만났을 때 가장 행복한 거를 포기하는 거야. 둘이 살면서 안 싸울 순 없잖아. 싸웠을 때 죽을 때까지 백년해로 하기를 바라는 그게 살아야 되고 그게 바라잖아. 근데 애가 있으면 끈이야. 서로가 고민을 많이 해. 근데 애가 없으면 딱 돌아서기는 시간이 판단이 되게 빠르기 때문에도 애기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하고 물론 그게 도구가 돼서는 안 되는데 애를 안 낳으려고 하는데 그걸 강제로 낳으라고 하는 부모님들에게 한마디 해줘. 그러니까 애기를 못 낳은 사람들한테는 억지 낳으라고 안 할 거야.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낳은 사람들한테 엄마 아빠들 나를 계속 쪼고 잔소리 할 수도 있어. 너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왜냐면 자기들 인생 계획이니까. 우리가 애를 나라고 부모 할 권한이 없어. 부모된 입장으로서 자식한테 애를 낳아 말하는 하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우리 엄마와 아빠들도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맙시다 우리도. 여러분 또 이제 엄마의 생각이 듣고 싶은 주제가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남겨주세요. 짜이찐.